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갔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한 푼만 주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어요. 두 제자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줄 돈은 없었지만 더 좋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가 말했어요. 구걸하던 사람은 그들이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당신에게 꼭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들로 갔어요. 이제 그는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를 봐왔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여기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어요.